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랜만에 만나는 브랜드입니다. 월러스 오디오에서 제작이 되는 폴리크롬 아날로그 플랜저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잠깐 이 월러스에서 나오는 이 뭐 D1, R1 요런 마코 시리즈 제가 잠깐 만나봤었는데 이 뭐랄까요? 월러스가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DNA 디자인을 계승하고 있는 가장 월러스다운 시스템이 적용된 이펙터는 또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월러스 오디오의 모듈레이션 계열 라인업을 완성하는 신제품 폴리크롬 페달은 연주에 컬러풀하고 유니크한 바이브를 추가해주는 아날로그 플랜저 페달입니다. 매우 익숙한 블렌딩 노브나 모멘터리 펑션 등 월러스 오디오가 자랑하는 컨트롤러가 모두 탑재되어 있고요. 쉐이프, 보이스 스위치로 전통적인 플랜저 페달에서 기대하기 어려웠던 다채로운 이펙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일단 외관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구아나, 이구아나가 그렇죠. 평소에 이 뭐랄까 월러스의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화사하고 이렇게 다채로운 컬러라기보단 약간 어둡죠. 진짜 어둡고 다크하고 몽환적이고 모노톤의 디자인들을 많이 적용했던 반면에 얘는 아까 상품 설명에서도 컬러풀한 바이브를 추가를 해준다라고 한 것처럼 뭔가 네. 변화무쌍한 사운드를 표현하는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멋있네요. 네. 컨트롤 로브부터 한번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다양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트, 플랜저 효과의 스피드를 조절합니다. 뎁스, 플랜저 효과의 깊이를 조절합니다. 스윕, 모듈레이션 피터링이 적용될 주파수 레인지를 변경합니다. 피드백, 피드백 효과의 양을 설정합니다. 쉐입 스위치, 플랜저 효과의 LFO 웨이브폼을 설정합니다. 보이스 스위치, 플랜저 효과의 두 가지 보이싱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다운 포지션은 전통적인 풀 프리퀀시 플랜저 톤, 업포지션은 로우엔드 톤이 악화된 복합적인 플랜저 톤이라고 하네요. 드라이 플랜지 비브라토, 드라이 플랜저 비브라토 효과의 시그널 양을 믹스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월러스 오디오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죠. 모멘터리 펑션이 또 추가적으로 또 개선이 되어 있어서 꺼져 있는 상태에서 연주할 때만 네. 밟으면서 이펙팅을 활성화시키는 기능이 있어서 효과적으로 무대에서 플랜저 사운드를 들려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단은 저희가 12시에 쉐입은 제일 아래로 보이스 스위치도 다운 포지션으로 해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게 또 드라이브랑 같이 걸면 재밌죠. 그렇습니다. 이 제 고정관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월러스 오디오의 이펙터들이 대부분 다 약간 사운드가 다크한 느낌이 든다는 맞습니다. 게 있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사해진다. 좀 많이 화사해진다. 그렇죠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랜저 같은 경우도 다크하게 혹은 굉장히 깊게 걸리는 느낌의 플랜저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화사한 사운드 네. 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화사한 플랜저를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쪽으로 좀 더 돌려서 과하게 걸어서 사운드 들어볼게요. 소리가 돌죠? 엥, 엥, 엥. 공간계랑 같이 걸어볼게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요즘에 락 음악뿐만 아니라 댄스 음악도 그렇고 일렉트로닉 계열도 그렇고 이 플랜저 사운드가 안 들어가는 음악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장르에서 플랜저 사운드가 사용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되려 요즘 음악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 플랜저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 거의 비브라토 쪽으로 이 노브를 돌려보고 뎁스를 좀 더 깊게 걸어서 어느 정도까지 먹는지 네 이제 소리가 약간 컨트롤하기 힘들어졌죠. 이야 라는 음가가 생겼어요 지금. 딴 그죠. 굉장히 묘한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고 다시 저희가 플랜저 쪽으로 돌리고 수입을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걸리면 이제 이런 거 좀 하면 좋죠.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파형을 한번 변경을 네.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전반적으로 화사형.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오버드라이브. 기타 톤이 확 맞습니다. 올라오죠? 그렇습니다. 다음 쉐입. 네. 조금 더 많이 감기네요. 근데 확실히 좀 특징이 물론 지금 저희가 뭐 굉장히 뭐 복잡하게 뭐 이것저것 해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톤이 많이 화사하게 올라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 지금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운드를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이 보이스 스위치를 변경을 하면서 네? 사운드를 몇 가지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좀 더 우네요. 얘는 도는 속도 좀 빨랐죠? 그쵸?
그래서 이 화사한 사운드와 약간 로터리 느낌이 나는 사운드가 결합이 되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가 연출되고 있고, 저는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은 뭐 그런 사운드가 굉장히 기대가 돼요. 이 테메코 같은 데다가 물려서 이 보이스 스위치를 어포지션, 로우 엔드 톤이 약화된 사운드로 설정을, 플랜저 톤으로 설정을 해주신 상태에서 사운드를 들으면 얼마나 멋있는 사운드가 있을까요? 저도 지금 딱 드는 생각이 테이베코랑 요 친구랑 그리고 이제 뭐 벤슨의 퍼즈 같은 아니면은 뭐 아니면 벤슨 프리도 좋고요. 그 약간 그 굉장히 되게 레트로해지는 아니면은 뭐가 또 있을까요? 앰프 크랭크업 사운드를 어쨌든 잘 내주는 뭐 예전에 JHS의 이제 슈퍼볼트 같은 아니면 스프로 같은 거나 그런 페달들이랑 같이 물려서 하면 굉장히 레어하고 빈티지하면서 뭐 사이키델릭적이기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요즘 유행하는 뭐 메스락 같은 데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빌드업된 사운드라든가 뭐 포스트락에서도 굉장히 멋진 몽환적인 사운드를 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종의 말장난이긴 한데 이제 빈티지와 레트로 이 빈티지 사운드라기보다는 레트로 사운드에 가까워요. 뭐냐면은 굉장히 해상도도 높고 이 밝은 사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질감 자체는 굉장히 현대적인데 이 느낌 자체는 또 옛스럽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매력적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상태에서 한 가지 사운드만 더 들어볼게요. 맥도 높이고 뎁스를 조금만 더. 네. 여기에다가 뭐 똑같이 가볼게요. 이렇게 사용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플랜저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이스 스위치를 다운 포지션에 두고 이 풀프리퀀시 플랜저 사운드를 자주 사용하실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시간 관계상 사운드 여기까지 보여드리지만 이 업포지션으로 했을 때 유니크한 사운드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자신은 지금 은총 씨도 연주를 하시면서 중간까지 코드역을 하다가 급 이 노트 연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신 이유가 제가 느끼기로는 잘 어울리는 연주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신 것 같은데, 자신만의 사운드를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 유니크한 플랜저 사운드를 원하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재밌는 페달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다음에 뭐 플레이어스 가이드라든지 다른 컨텐츠 내에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다른 페달도 꼭 물려서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굉장히 많은 매력을 갖고 있었던 폴리크롭 아날로그 플랜저였고요. 은총 씨 먼저 한 주평을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움에서 지독함까지 이렇게 드릴게요. 지금 현영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살을 붙이자면, 이게 보통적으로는 제가 봤을 땐 되게 이쁘고 아름다운 사운드로 많이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반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주를 깐다고 표현하죠. 아니면은 우리가 백킹을 이제 쳐야 되는 거나 아니면 그런 아르페지오적인 것들 아니면 뭐 드라이브랑 혼합해서 여러 가지 톤을 이제 연출할 수 있을 건데, 드라이하게 톤을 잡든 공간계를 많이 걸어서 이제 웨트하게 잡든 간에 이 플랜저를 걸어줬을 때, 이 월러스 오디오를 걸어줬을 때는 굉장히 화사한 느낌을 많이 내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독함까지라는 표현에서는 뭘 쓰고 싶냐면, 극단적인 컬러를 드러냈을 때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뭐 퍼즈라던가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앰프가 좀 크랭크업된 굉장히 좀 거친 사운드를 낼 때 이 친구가 붙어주면서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막 극단적인 연출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뭐 테이베코부터 해가지고 뭐 리버스 리버브 같은 거 걸었을 때 어떤 소리가 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순간적으로 소리가 튀는 소리라던가 뭐 아니면 극단적으로 소리가 운다던가, 지금 보면 아니면 극단적으로 소리가 돌 수 있는 소리를 다 연출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물렸을 때
굉장히 흉폭하면서도 되게 유니크한 사운드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음악에서 어떤 고점을 찍을 때 굉장히 멋진 효과를 드러낼 수 있는 페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스윕 노브를 사용을 해서 특정 프리퀀시 때의 이 필터링, 모듈레이션 필터링을 걸어줄 수 있는 페달이기 때문에 은총 씨 말대로 다르면 다를수록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는 페달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월러스 오디오의 새로운 시작. 저는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기존의 월러스 오디오가 가지고 있던 사운드의 결이 있거든요. 그 결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제품이고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디자인도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좀 더 컬러풀하게 설계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8.0, 7.5 역시나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이 월러스 오디오 계속해서 이 신제품들이 하나씩 하나씩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요즘에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브랜드에서 꾸준히 신제품이 나온다는 것은 어쨌든 저쨌든 연주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가 오늘 안타깝게도 이 다운 포지션에서 사운드를 많이 들리고 업 포지션에서 사운드를 많이 못 들려드렸는데 이 친구는 어떤 면에서는 업 포지션에서 좀 더 강점을 보일 수 있는 페달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를 충분히 들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는 네.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